오늘의 지장템은 네스프레소 캡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 지금 가지고 나온 화분인 것 같고 펜? 연필? 이것들은 혹시 캡슐을 재활용해서 만든 화분이랑 뭐 연필,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알아요. 커피박이잖아. 맞아요. 씨앗이랑 흙까지 세트로 들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연필? 네, 맞아요. 이 연필도 커피박으로 만든 연필인데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커피 냄새가 진짜 나요. 우와! 그러면 이 펜은 뭐가 사용된 건가요? 이 펜은 요 겁껍데기인 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이 펜으로 만든 건데요. 요 펜에 네스프레소 캡슐에 알루미늄이 25%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갔네요. 맞아요. 그러면 이 네스프레소 캡슐 재활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알려드릴게요.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캡슐 수거인데요. 이 네스프레소 캡슐을 주문할 때처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재활용백을 같이 주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재활용백에 뭐 알루미늄 캡슐을 다 같이 넣어서 재활용을 신청하면 되는 건데 네. 수거 요청하는 것도 재활용백 주문했던 것처럼 수거 요청도 같이 담아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무료로 수거를 해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또 그리고 뭐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 택배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재활용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인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알아서 재활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재활용이 그 캡슐을 막 다 비워야 되고 막 그렇지 않아도 안에 캡슐 커피가루가 남아 있구나. 또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도 재활용을 이렇게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고요. 가져가는구나. 맞아요. 어차피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도 상관없고 커피가루가 남아있어도 상관없는 거죠. 아, 그럼 부담을 크게 갖는 게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캡슐 재활용인데요. 이 국내에서 있는 캡슐 브랜드 중에 네스프레소만이 이렇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딱 봐도 캡슐이 이렇게 맞아요. 알루미늄 요거랑 요 겉껍데기랑 꽉 붙어 있어서 혼자서 재활용하기 되게 힘들거든요. 네. 또 안에 보면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맞아요. 해서 이렇게 개인이 재활용하기 힘든데 이렇게 기업이 나서서 재활용해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. 좋죠. 맞아요. 이렇게 재활용된 캡슐은 겉껍데기 알루미늄이랑 안에 있는 커피가루랑 이렇게 분리돼서 재활용을 하는데요.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청 큰 자전거를 만든다거나 또 의자도 만들고 뭐 창틀도 만들고 뭐 시계 케이스도 만들고 되게 다양하게 재활용이 되더라고요. 또 안에 있는 커피가루도 이렇게 앞에 보는 것처럼 커피박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퇴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궁금한 게 세 번째 키워드는 알루미늄인데요. 이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이 더 잘 되잖아요. 맞아요.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은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3% 정도인데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은 68%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알루미늄이 재활용이 잘 되는 거는 이렇게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훨씬 절약이 되고 또 재활용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서인데요. 이 폐알루미늄에서 재생알루미늄을 만들 때 원석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랑 에너지가 95%나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엄청난 양이군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녹이는데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돼서 이렇게 재활용이 과정이 간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제대로 모으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알루미늄에서 재활용해서 알루미늄으로 제가 이 네스프레소 말고 다른 커피 캡슐 브랜드를 봤는데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고요. 소비자로서 안타깝고 맞아요.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 좀 많이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